예,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구조의 우리 책 485페이지 해제해지인데, 여러분 해제해지는 구조 꼭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 굉장히 어떤 비중이 높은 부분에 해당한다, 계약법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것만 잘해도 계약법은 뭐 그죠? 그 절반 이상 맞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될 게, 아까 계약의 성립, 성립에는 불성립 두 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 다음 성립 세 개,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 여러분 의사실현한 계약 성립 하면 짜장면, 주문하는 청약에 따라 장부에 기재, 그거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손해배상, 신뢰이익, 그죠? 원시적 불능, 신뢰이익. 그렇게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의 세 개, 그죠? 그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요런 거 여러분 거의 책 안 보고 자꾸만 연습하는 연습 적어가는 제목,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해지. 해제해지인데, 해제해지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죠? 자, 해제해지에서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좀 줄여서 보면, 여러분, 그죠? 한 사람이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 무효화시키는 걸 해제. 자, 진행하다가 해제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걸 이걸 해제라고 그러고, 해지는 용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저지하는 걸 이걸 해지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2년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뭐, 해지. 그래서 주로, 해제는 주로 일시적 계약, 그죠? 일시적 계약,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고, 해지는 이런 계속적 계약, 그죠?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뭐 이런 거.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 이런 말을 쓴다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 해제도, 해제는 단독형이단 말이죠. 근데 이 해제하고 또 구별되어야 될 게, 계약 진행되는 중에, 됐습니까? 계약되는 중에, 야,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하는 것을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제 계약. 그럼 뒤에가, 자, 뒤가 계약이면은 계약이고, 요 해제 단독행위, 해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계약 해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가면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때는 뒤를 기준. 뒤가 해제면 단독행위, 뒤에가 계약이면 계약. 그 다음에 이걸 뭐 합의해제, 합의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계약,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몇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계약이 없었던 거로 하고, 그러면 한 사람 형성권 단독행위 하면 해제, 계약 해제, 단독행위 형성권,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 계약 해제, 즉 해제와 합의해제, 해제 계약하고 구분하는 걸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요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 해제를 이건 계약 해제, 그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개 의사 표시, 그죠? 자,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 몇 개 의사 표시입니까? 한 개 의사 표시. 그죠? 한 사람, 한 개 의사 표시. 그죠? 그다음에 요건 무슨 건? 형성권 단독 행위. 그죠? 무슨 건? 형성권,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방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해제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한 사람, 한 개 의사표시, 형성권, 무슨 건? 형성권, 그 다음에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 하면은 무슨 죄다? 해제. 다른 말로 계약 해제 하는 거. 뒤, 그죠? 이 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요 해제 계약은 말 그대로 뒤 계약, 그죠? 계약. 자, 이걸 합의 해제.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
두 개의 사핏이 다른 말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다른 말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로 하면 하고 자,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자 없고 뭐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하는 거 꼭 기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제와 해제 계약 그죠? 합의 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자, 소급표. 소급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거. 그다음에 등기 후 해제 또는 합의 해제하면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은 자,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다시 누구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뭐 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안 가면 두 사람이 야 없었던 걸 하자 해가지고 되면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자 판례입니다. 중요합니다. 판례 등기는 언제 복귀? 적식 감액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방해 제고로 물권적 창권이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라 해야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채권자, 채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 근저당 이전할 때 있죠, 그죠? 근저당에서 본사, 대리점 할 때 외상거래계약 그럼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계약도 이전하는 이걸 통으로 이전하는 걸 계약양도 그럼 계약양도가 있어야 계약 당사자 지위가 있고 그냥 돈 받을 것만 이전하는 거 이걸 채권양도라 그럽니다. 채권양도는 동일성이 유지돼 가지고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계약의 당사자적 지위는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계약 당사자적 지위에 있어야 해제권자다.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요약자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같죠. 그 다음에 앞에 계약이 붙어야 됩니다. 계약양수인 계약인수인 그 다음에 주택 상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놉니다. 요거 주택 상가에서 목적물의 양수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요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다. 그럼 자, 요 계약 당사자 지위에 없는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요 아까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가 이전하는 걸 채무인수라 합니다.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입연재자 요런 사람은 동시행은 있지만 해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해제권자는 다시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라 해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앞에 통 계약 하는 거 그 다음 목적물의 양수인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셔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입연재자는 무슨 항변권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은 있어도 해제권은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실권약관 특약 한번 살피는데 용어 여러분 그 다음에 위반하는 걸 채무불이행,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죠.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는 이런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인데 채무불이행이 있다. 자 원칙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법은 무조 상대방은 당연히 해제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위반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위반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자, 위반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말이죠.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원칙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최고 후 상당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요렇게 돼야 해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고 했지만 이런 원칙은 최고하고 나서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이행불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불능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권약관의 특약은
최고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해제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실권 약관의 특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하는 걸 한다. 이게 어? 자동해제 실권 약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그죠? 자,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자,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그죠? 여러분, 중도금 지체, 중도금 지체. 여러분, 중도금 날짜 넘기면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한다. 중도금 지체 실권 약관의 특약인데, 중도금 날짜 넘기면 중도금 지체 시 즉시 자동 해제. 중도금 중도금 실권 약관 중도금 날짜 넘겼다 즉시 자동 해제, 해제된 거로 된다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없이 처음에 특약이죠. 특약 처음에 계약할 때 중도금 날짜 하루라도 넘기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한다.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겼다 바로 자동 해제.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해제여서. 근데 시험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지만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 잔금을 가지고 낸다는 거죠.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잔금. 무슨 금? 잔금 지체하면 해제한 거로 한다 하는 실권 약관의 특약이 했을 때 잔금 지체 시 이행 지체가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왜? 무슨 이행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러면 동시행 상태에서, 자, 중요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러면, 동시행 상태에서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먼저, 일방이 뭐? 먼저 이행 제공. 즉, 매수인이, 아니,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 시, 매도인이 먼저, 잔금 이후에 매도인이 먼저 등기 서류 제공 시, 그래도 잔금을 안 주면은 비로소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면은 무슨 시, 즉시 자동 해제. 그래서 여러분 실권 약관의 특약 나오면은 뭐 중도금 이건 가장 기본 원칙이고, 그럼 실권 약관의 특약은 나왔다. 뭘 가지고 낸다? 잔금을 가지고 낸다. 무슨 금을 가지고 낸다? 잔금을 가지고 낸다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뭘 알아봤냐면 해제와 합의 해제. 그다음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 그다음 뭐 해제권자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해제권자가 되려면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 당사자 지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목적물의 양수인, 그럼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대위 변제자는 요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보다 폭이 좁은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대위 변제자는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해제권은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고 천일생 특허인데, 원래 여러분 아까 했죠. 그 해제는 한 사람이 하는 걸 해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그죠?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걸 정해놓은 게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런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네 개입니다. 그죠? 뭐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요 날짜 넘기는 거, 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그 다음, 불완전 이행.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를 수령 지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아까 요거는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 추한이라고, 완전 이행 추한 가능하면은 최고 후, 최고 후 해제권 발생. 그럼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은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수령 지체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위반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면 요거 모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최고 후, 최고 없이,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은 최고 후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고, 수령 지체도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판례고,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그죠?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해제권에서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까 한 사람 형성권 해제, 계약 해제, 그죠? 같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있는데, 해제는 다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로 나누고, 합의 해제는 요거는 몇 사람? 두 사람. 계약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하면은 합의 해제인데, 요런, 자, 요 법정 해제는 최고, 원칙적으로 최고, 약정 해제는 최고 없이, 합의 해제도 최고 없이, 자, 이자, 자, 원상이 뭐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데, 하고 별도로 잘못이 있으면 이 손해배상 하는데, 법정 해제는 이자 붙입니다. 약정도 이자 붙입니다. 자, 법정은 위반했기 때문에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고, 됐습니까? 자, 약정은 손해배상 없고, 합의해제도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법정은 셋 다 있고, 이자, 최고, 이자, 손해배상 있고, 약정은 이자만 있고, 최고, 손해배상 없고, 합의해제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요 세 개, 요 기본으로 잘 출제합니다.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렇게 해제됐을 때, 이 제3자 앞으로, 제3자, 갑을 병인데 병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과 갑을 병한테 간 상태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갑과 을이 계약이 해제가 됐단 말이죠. 했을 때 병은 복귀하는가 아닌가? 원칙적으로, 자, 요 복귀하지 않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그래서 제3자는 보호한다.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제3자, 이미 제3자 병, 이게 물권유라고 합니다. 물권유를 취득한 제3자는 무조건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 이 물권유도 두 개입니다. 해제 전에 물권유는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등기된 사람, 해제 후는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 됐습니까? 물권유인데, 선의의 물권유. 요거는 해제 전에 물권유는 선악불문하고,
말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물권유는 무조건 보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하면 해제는 결국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인데 채권은 법정만 있고 약정 합의 없고 이자는 두 개, 법정 약정 이자 있고 합의 해제 이자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법정만 있고 약정과 해제 계약은 없고 합의 해제, 다른 말로 해제 계약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자, 제3자 물권유는 무조건 다 한다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세 개는 요 철생 특허입니다. 세 개는 세 개 없이 다시 뭐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행 불능, 미리 거절, 상대방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요거는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 세 개는 세 개 없이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기행위 지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행위 지체? 정기행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여러분 결혼식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자, 결혼식 자, 결혼식 딴딴딴 12시입니다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자, 했는데 그럼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 와야 되잖아. 결혼식 40분이면 끝난단 말이죠. 자, 근데 결혼식 이미 끝나가지고 1시가 됐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이제 왔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목적 달성 불가능한 거. 그럼 결국 시간을 넘겨버리면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그냥 여러분 이행지체 하면 최고 후예인데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문제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500페이지에 대표해제 한번 보면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행지체 오리지널이죠. 약속한 날짜를 넘겨버리면 원칙 상당기간 최고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행지체로 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최고는 반드시, 자, 여러분 근데 최고 그 해제에서 법정 해제에서 최고가 중요한데 최고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자, 근데 최고 기간이 짧게 정하거나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은 해제 효력이 해제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최고라는 것은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거쳐야 할 필수적 과정이다. 만약에 최고해야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최고하는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맞습니다. 해제는 원상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떠러 별도로 잘못이 있는 쪽에서 손해배상 당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다시 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을 시키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됩니다. 소멸은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수인인 경우 행사하는 경우죠. 해제는 1인에 대해서도 하여도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해제권은 여러 명 모두에게 해야 소멸은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해제 행위시 해제권 행사 시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그래서 여러분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이렇게 합니다. 행사는 어렵게 행사는 전원의 행사 소멸은 쉽게 1인이 소멸했다 전원이 해제권 소멸한다 1인이 해제권 포기했다 전원이 행사 못한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거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자 매도인의 책임 이건 오리지널 이행불능이죠. 매도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다 이행불능이면은 해제하면서 자 이거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매수인은 즉시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어디에 동그라미 합니까? 합의 해제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그죠? 제3자 보호는 있다. 자, 합의 해제된 건 다른 사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3번 갑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자, 매수인이 해제 효과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 총칙할 때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자, 근데 을에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다시 취소하게 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또 나왔습니다.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중 1인에 대한 해제는 해제권 행사죠.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지 1인에 대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까 이자 법정 해제는 해제하게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모든 게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원상회복이라 하죠. 하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하는데 돈 받아갖고 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법정 해제 약정 해제는 돈 돌려주고 받은 날로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 그래서 매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 자, 합의 해제는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5번에는 합의 해제가 핵심 단어죠. 합의 해제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O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요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하는 거. 여러분 천일생 특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하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해제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